배추의 크기가 아주 크지도 않고 적당한 크기입니다. 적당한 크기. 절임 배추로 나갈 건데요. 배추의 상태가 부종잎도 없고 발려 먹은 것도 없고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이 11월 11일 평택시 안중읍 장날입니다. 장날에 오늘 그 김장 재료들이 얼마나 가격이 얼마나 가나 해가지고 가격을 알아보러 나왔습니다. 알타리는 얼마씩 해요? 4,000원. 단위 크네. 3만원. 요즘은 아저씨들이 더 사는군요. 이 무는 얼마씩 해요? 무요? 네. 2,000원인데요. 3개는 5,000원. 3개에 5,000원. 그냥 마음대로 골라서. 아, 골라서? 네, 파김치 하려고. 오늘 안중읍 장날에 나와 있는데요. 김장 배추 가격이 보통 배추는 포기당 2,500원에서 3,000원 꼴 나가고요. 알타리는 한 단에 보통 4,000원. 무는 1,000원에서 1,500원. 다발무 5개짜리가 큰 거는 10,000원까지도 가고 작은 것은 한 6,000원 정도 갑니다. 네, 고기 10,000원이야? 이거 6,000원이라며? 그래요. 고기로들이야? 이거 저울 어차피 갈아 놓은 거요. 똑같아. 이렇게 채반에다. 예, 저는 지금 당진시 신평면에 위치하는 마이마트라는 데를 와 있습니다. 원래 지금 여기 온 목적은 배추 가격과 무 가격이 어떻게 가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곳의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가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마트는 이 당진시 신평면에서 제일 좀 큰 마트인데요. 평년 같으면 이 마주 보이는 요 주차장에다가 배추를 무진장 많이 쌓아놓고 뭐 1,000원씩 한 통에 1,000원씩 이렇게 팔던 데 장소인데 올해는 그렇게 배추가 있지 않네요. 그리고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당진 배추 한 통에 2,000원, 세 통에 5,000원이 나와 있네요. 배추는 알이 통통하고 그래도 크기는 괜찮습니다. 여기 3개 하나짜리 52망짜리 큰 망에 3망짜리는 8,000원에 나와있네요. 8,000원. 그렇게 많은 양은 안 갖다 놓고 있습니다. 평년 같으면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판매를 했는데 오늘 그렇게 많이 양을 쌓아놓고 판매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이마트에 지금 배추를 이렇게 쌓아놓고 판매를 했는데요. 한 통에 2,000원씩입니다. 2,000원. 무도 이렇게 다발무 5개짜리를 놓고 판매를 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고 보통 크기입니다. 한 단에 5,800원이네요. 5,800원. 제가 다섯 개니까 1,150원 꼴, 해당 1,150원 꼴입니다.
절임 배추는 주문을 받는다고만 해놓고 가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김장배추 3개 한 망에 9,900원, 만원이나 마찬가지네요. 배추는 크기가 알이 꽉 찼는데요, 9,900원. 다발무 5개짜리가 7,900원 하고 있습니다. 생강입니다. 생강 분량은 안 나와 있는데 요 정도에 5,900원, 조금 많은 양은 한 7,900원 하는데 한 60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생강 가격은 이렇게 하고요. 쪽파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3,900원. 통갓 여기가 또 좋아보지 않는데 4,900원. 쪽파 진짜 까지 않은 거 9,500원. 4,900원. 대파 한 단에 3,580원 하고 있습니다. 대파 한 단에 3,580원. 평택시 포승읍 한샘마트입니다. 생강 100g에 980원, 1kg에 9,800원 꼴입니다. 한샘마트 무 1개 가격 1,980원입니다. 무가 작은 거는 980원, 조금 큰 거, 조금 큰 거는 1,480원, 1,480원, 980원, 500원짜리도 있네요. 근데 조금 큰 거는 1,480원씩 합니다. 배추 10포기 한 망이 9,900원 하네요. 9,900원. 10포기 한 망에 9,900원. 배추 10포기 한 망에 9,900원입니다. 9,900원. 보통 크기입니다. 보통 크기 52망짜리니까 조금 큰 거네요. 무가 다발무 한 단에 5,980원, 5개 들어가 있습니다. 5개 들어가 있는 다발무 한 단에 5,980원입니다. 무 한 개 1,200원 꼴이네요. 1,200원 꼴. 무는 좀 큰 편입니다. 여기 한샘마트인데요. 무 한 단, 5개짜리 한 단에 5,980원입니다. 무 상태가 굉장히 크고 좋네요. 아주 큰데 5,980원이니까 한 개 1,200원, 1,200원 꼴입니다. 1,200원. 알타리 한 단에 4,980원입니다.
1980원. 문은 9,900원 그대로 합니다. 갓, 홍갓. 한 단에 3,500원 합니다. 한 단에 3,500원. 총갓. 총갓 한 단에 5,500원. 갓금이 굉장히 비싸네요. 보일판 갓. 보일판 갓. 한 단에 3,800원. 긴 깐족 쪽파. 깐족파 한 단에 9,800원. 양념값이 굉장히 비싼 품입니다. 이거 한 단에, 쪽파 한 단에 9,800원. 안 깐 쪽파인데, 상태가 보통 정도 되는데, 한 단에 7,500원입니다. 대파, 대파 한 단에 3,500원 합니다. 여기는 무를 자르는 것이 1980원, 한 개에 해당 1980원. 알타리가 조금 이건 상태가 좋은데요. 한 단에 4980원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배추는 개별로 이렇게 포장을 해놓은 거는 비쌉니다. 3,500원 그렇게 붙어 있네요. 생새우는 어떻게 가요? 내가 지금 한 그래 만 원이고요. 한 그래? 키로로 가져가시면 2만 원입니다. 아, 키로면 2만 원? 네. 한 그리면 얼마예요? 400g. 400g. 민물새우는 한 그래 만 원인데 얘는 키로로 하시면 2만 3천 원입니다. 네. 이거 바다새우는 여기에 선물로 나오면 3만 원짜리예요. 네. 오늘 냉동이라 키로 2만 원 나와. 아, 냉동인데 키로에 2만 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400g씩 이게 두 개면 800g인데 2만 원인데 네. 그냥 1kg로 준다는 거죠. 아, 네. 고맙습니다. 이게 신한 새우예요? 새우? 네, 15,000원 씩은 있대. 얘는 그냥 사는 거래요. 안 가르쳐. 그건 안 가르쳐도 돼요. 그건 안 가르쳐도 돼요. 시키는 시켜야죠, 그럼. 한 그릇만 하면 돼요. 시켜보는 게 없으니까. 여기 몇 그람짜리예요? 한 그릇짜리예요. 한 그릇. 400g짜리? 예, 예. 만 원. 만 원. 네, 만 원. 거짓말 드릴까요? 만 원. 생강이 해생강, 거판 생강인데 네 근짜리가 만 원입니다. 만 원. 무가 한 개 1,000원 나와 있네요. 1,000원. 적당한 크기인 게 1,000원. 다섯 개. 무는 굉장히 크네. 엄청 커요, 무. 배추가 한 폭이 5,000원. 네 개만 원. 네 개만 원. 네 개만 원. 그 폭이 5,000원이니까. 배추 그 들어볼 때 안 오고 쪽파가 8,000원이네, 그게. 네, 긴 거 있고 짧은 거 있고. 가시 4,000원, 돌판갓 5,000원, 대파가 3,000원입니다. 대파 3,000원. 지금 생강이 최근에 만원 하네요. 대추 한 낭에 6,000원인데 그게 크진 않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두 개도 있네.